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처음에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요한이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 설교도 지금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이 요한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장 우리가 좀 보긴 했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다르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자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길을 닦는 자고 예수님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 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전에 이야기였고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세례 요한과 대비하여 예수님을 그는 참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으로 성육신에서 온 세상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그는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해요. 세상이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유대인들이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어떤 궁금함이 생겼냐면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소천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들이 쭉 진행된 어떤 그런 역사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 이전에 이 현장으로 그냥 들어가 보자고요. 이 현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배경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직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하고 예수님보다도 소문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더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빛이신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모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지금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선포,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이 어떤 광야에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 그가 그렇게 등장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질문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전부터 기대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기대하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혹은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메시아인 척하는 것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라고 하는 이 이면에 그 이면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처럼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메시아일까? 아, 메시아가 아닌데 저렇게 꼴보기 싫게 어떤 면에서는 좀 질투가 나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1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자꾸 제가 요한 요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헷갈리는데 사도 요한이 웃으셔도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명한 이야기가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온 거라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누구냐고 물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뭐 누구시다 요한이 얘기한 거라면 이제는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임요한이고요. 저는 성남성경교회 부목사고요. 저는 몸무게는 어떻게 돼?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0절 두 절에서 20절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20절 자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자 보세요. 질문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의도하는 어떤 그 의도하는 것을 숨기고 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요? 갑자기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세례자는 나중에 붙은 거니까 저는 뭐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뭔가 다른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바로 대답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그들이 물어보는 이면에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느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어떤 수많은 어떤 이면을 숨기고서 그들이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이면을 숨기고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숨기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혹시 누구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에는 마치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표해서 보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과도 같이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숨긴 채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줄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 거예요. 혹은 사랑에 메마른 자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사랑과 정의가 필요한 곳에는 공의가 필요한 곳에는 공의로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일해 줄 수 있는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바로 그들이 숨긴 채로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질문하는 자들의 그 질문은 결핍된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서 그 내일부터도 뭐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겠지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 이면을 숨기고서 질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말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싶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가야 됩니다 라는 그 말이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겸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통하게 하는 바로 통로로서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결핍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누구를 소개할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 가운데에 들어있는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 즉 예수님에게로 당신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당신들이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로 당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죠. 예수님은 아직도요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직 사역하시기 이전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촉망받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아주 마치 예수님처럼 그 메시아처럼 그가 모든 어떤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혹이라도 들었다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지, 내가 메시아일지도 모르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혹시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귀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거짓 메시아로 마치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가장된 모습이, 가식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물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임요한 목사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눈목자가 네 개 있어서 안경 낀 사람, 뭐 옛날에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눈이 네 개인 사람이에요? 아니죠.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해주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능력을 얻었어요. 굉장한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에게로 소개하는 것보다도 나를 드러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야, 나에게 와. 나한테 오면 병도 낫고 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 나 만나면은 세상에 문제가 해결돼. 임요한 목사가 기도했지만 그 정도 없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삼교분들은 끄덕끄덕 해야죠. 제가 어느 날 그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젠틀해요. 아유, 친절해요. 임요한 목사가 막대진 않았지 않습니까? 아, 친절해요. 제가 뭐든지 다 여러분들 앞에 설 때는 번듯합니다. 양복도 입었고요. 제가 보니까 말도 그냥 청산유수는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을 저에게만 머물게 하고 말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심정이 아니라 저는 괴물이 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완전해졌어. 야, 나 뭐 세상에 예수님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완전해진 거지. 그냥 나는 완벽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는 좀 다르지. 아유, 좀 차원이 달라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외로워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결핍된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목사라는 타이틀? 필요 없어요. 전 나가면 아저씨예요.
저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좋은 형이 되기도 원하고 어쩔 때는 그냥 좋은 오빠가 되기도 원하고 좋은 어떤 친절한 옆집 청년이 되기도 원합니다. 아,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요즘은 청년은 아니네요. 여튼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냥 나가서 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완벽을 보고서 당신도 완벽해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옆에 서서 조금 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한다면 예수님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 위에만 계셨나요? 예수님은 완벽한 동그라미로 저 하늘 위에서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만 계셨나요? 아니요. 함께 걷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 원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대답 가운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부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일을 자꾸 낮추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고 내가 지금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내가 칭함받은 이 내면 가운데는 어떤 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제가 괴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물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권사님은 완벽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이 말이 더 좋지 않아요? 저 권사님 참 겸손해.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참 인간미가 있어. 나처럼 어려움이 있더라. 나처럼 결핍이 있더라. 나처럼 마음의 속상함이 있더라.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히 자기를 낮춘 것처럼 우리도 낮추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를 좀 소개할 건데요. 띄워주시고요. 쉘버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그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서라는, 옛날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동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동화가 끝날 때까지는 이 그림 띄워주세요. 제 얼굴보다 동그란, 뭐 제 얼굴도 동그랗긴 하지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동그라미는 한 조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랄랄라 나는 떠나려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예, 노래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들으셔요. 때때로 뜨거운 햇살에 지치다가도 시원한 소나기로 더위를 씻고 어떤 때는 내리는 눈으로 꽁꽁 얼면 따사로운 햇살이 다시 몸을 녹여줍니다. 잃어버린 한 조각 때문에 동그라미는 대굴대굴 빨리 구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만나면 멈춰서서 얘기도 하고요. 꽃향기도 맡습니다. 그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꽃향기도 맡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던 중 다양한 조각들을 그가 만나요. 어쩔 때는 작은 조각, 어떤 조각은 너무 크기도 하고요. 어떤 조각은 너무 길어서 맞지 않기도 하고요. 드디어 어느 날 꼭 맞을 듯한 한 조각을 만났습니다. 안녕? 동그라미가 인사하니? 안녕? 조각도 인사합니다. 너 누군가의 잃어버린 조각이지? 난 잘 모르겠어. 너는 그저 너 자신이길 원하니? 글쎄, 누군가의 조각일 수도 있고 그저 나 자신일 수도 있지. 넌 나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 글쎄, 아마 우리 맞을지도 몰라. 자, 그러고서 그가 그 조각을 덥석 물어요. 맞는다. 정말 꼭 맞는다. 드디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조각을 찾은 동그라미는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동그랗기 때문에 빨리 달렸습니다. 그전보다 더 빨리 굴러갔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게 된 동그라미는 멈춰서서 벌레와 얘기할 수도 없고 꽃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나비와 함께 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아주 행복한 노래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가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기쁨의 노래, 동그라미는 노래를 부르려고 입을 엽니다. 마신을 찾았네. 죄송해요. 이게 써있는데 그대로 읽는 겁니다. 오 세상에, 완전히 동그란 동그라미는 이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동그라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동그라미는 굴러가다가 멈췄습니다. 찾았던 조각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다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 그러나 즐겁게 놀아보며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다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완벽해졌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아직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직도, 이제 제 얼굴 띄워주셔도 돼요? 예, 잘생기진 못했지만 제 얼굴 띄워주시고,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지 길 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천국에 지금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답게 행동하셔요. 향해서 가는 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셔요. 끝에 도달한 것처럼 도도해지지 마셔요. 내가 예수님처럼 완벽해진 자들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곳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빨 빠진 채로 아직도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 동그랗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빨 빠져서 그냥 대굴대굴 굴러가지만, 조금 덜컥덜컥 굴러가지만, 이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꽃한길을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질문할 때 정말 꿰뚫고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저분이셔. 그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우리의 완벽해진 모습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귀한 은혜의 구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정말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합니다. 그가 위대한 메신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자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문은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강사 최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이교구 김기선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관중 성도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오늘 11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분들은 함께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 기도문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문을 따라서 또 소천하신 그 가정, 그 위로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이런 또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